지금까지 이런 브이로그는 없었다. 이것은 브이로그인가 DIY 채널인가? 니콜라스 TV, 갱지스 브이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기자전거를 하나 샀지요. 재미있게 잘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초저렴이 모델이다 보니 주행거리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에 사용할 보조배터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FDFN2 250 커넥터. 여분의 전선으로 16AWG 전선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에 맞는 커넥터. XT30 커넥터입니다. 기존의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순놈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열수축 튜브입니다. 단돈 1,000원입니다. 그 다음, 혹시 몰라서 퓨즈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존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25A짜리 퓨즈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배터리의 전압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어보니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겠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압은 29V 정도 나옵니다. 배터리는 13V 나오니 두 개를 쓰면 대략 26V 정도로 계산됩니다. 스티커는 간단하게 제거해주고요. 배터리를 하나, 둘 넣고 남는 공간은 충전기를 넣을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직렬 연결을 위해 전선을 만들어 봅니다. 전선을 정리하고 커넥터에 넣어줍니다. 양쪽을 모두 만들어 줍니다. 두 배터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연결하여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용 전선을 만들어 줍니다. 빨간 선과 같은 길이로 검은 선을 만들어 줍니다. 한쪽의 피복을 벗겨서 암 커넥터를 연결해 줍니다. 전선의 색깔을 맞춰서 연결하면 됩니다. 마지막 끝부분은 NCT30 커넥터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커넥터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배치해줄 차례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납충전기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26.4V가 나옵니다. 기본 배터리보다 볼트가 낮기 때문에 세 칸으로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스로틀 테스트를 해봅니다. 간단하게 스로틀 테스트를 해봅니다. 급한 마음에 대충 묶어놓고 출발해봅니다.
가볍게 10km를 달려보았습니다. 전압은 25.3V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거리를 늘려가며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기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달고 말로만 듣던 두물머리 핫도그를 먹으러 가보고 싶네요.